안녕하세요. 저는 트레이너 그리고 스포츠 모델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 중인 김수영입니다. 네, 처음 트레이너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피트니스 대회가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트레이너를 하면서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 발전과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대학 시절 항공무용을 전공했었어요. 근데 대학 시절에 체육 분야에 관심이 많은 터라 무용과 체육 쪽을 같이 겸비하면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졸업 후에는 퍼스널 트레이너와 그리고 육아 강사로 전향을 해서 지금까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5월 달에 펼쳐질 머슬 매니아란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지도 아래 아직 부족하지만은 선생님 지도 아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머슬마니아에서는 다섯 개의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가 나간 모델과 비키니 분야에서는요. 신체적인 골격, 비주얼과 그리고 미소, 엔터테인먼트적인 퍼포먼스 이렇게 분야를 보고 있는데요. 저는 근육을 많이 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근육이 약간 밸런스를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2012년 머슬마니아를 첫 대회로 해서 모델 2위를 입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라스베가스 대회에서 비키니 탑3에 입상을 하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대회를 추천하면서 피트니스 선수로서 영향력이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S라인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줄 하체 동작과 등 운동을 배워보겠는데요. 곧 있으면 여름이잖아요. 여름을 대비해서 하체와 등 운동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사이드 런지인데요. 11자로 골반 넓이로 선 상태에서 오른 다리를 사선 쪽으로 빼주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무릎을 굽혀주시게 되는데요. 이때는 다리 바깥쪽과 엉덩이 바깥쪽 부분이 발달이 되면서 조금 더 라인이 볼륨감 있게 되고요. 자, 그대로 왼쪽도 한번 가볼게요. 왼 다리를 뒤로 빼서 무릎을 구부리면서 천천히 일어나게 돼요. 이때 일어나실 때 포인트가 있는데요. 발 뒤꿈치 쪽에 체중을 실어서 그대로 일어나시는 거예요. 앉아서 그대로 뒤꿈치 쪽으로 체중을 지면서 업. 다시 둘. 업. 한 번 더 셋. 업. 네, 이번 두 번째 동작은요. 캐틀벨과 수건을 이용한 노우 동작이에요. 등 운동 동작인데요. 그대로 수건을 양손에 쥐시고 캐틀벨 사이로 손잡이 부분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약간 수건을 말아서 꽉 잡아주시고요. 그대로 척추를 세우신 다음에 정면을 바라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그대로 뒤로 옆구리 스쳐서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돼요. 자, 이때 포인트는요. 어깨가 굽어지는 게 아니라 펴서 어깨와 가슴을 펴준다는 느낌으로 벌려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등 중에 승모근 중하부 쪽, 등 중앙 쪽에 느낌을 느끼면서 그대로 운동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등 라인이 돋보이게 돼요. 다시 하나, 둘, 팔꿈치를 위로 들어주시면서 셋.
제 평소에는 제가 인바디로 측정했을 때 기초 대사량이 1400 정도가 나와요. 1400칼로리에서 제 활동량까지 감안했을 때 1600칼로리로 5식으로 5번에 나눠서 식사를 하고요. 일단은 탄수화물 50% 이상, 그리고 단백질 30% 이상, 지방 10% 이상으로 해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오전에는 일반식으로 식사를 집에서 하고 오고요. 그 다음에 일 출근해서 그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탄수화물 과일과 단백질 그리고 고구마 탄수화물로 이렇게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세 번에 나눠서 식사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다섯 번에 나눠서 합니다. 저는 같은 양을 세 번에 나눠서 하는 것보다 다섯 번에 나눠서 식사 주기를 뭐 세네 시간 주기로 해서 드시는 것이 에너지를 이제는 체내에서 빨리빨리 소모를 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고요. 다이어트 할 때는 오히려 이렇게 같은 양을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야채가 많아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야채들은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포만감을 많이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1시간에 약 1000칼로리 소모할 수 있는 러닝이 한 3-4배 정도 되는 운동이고요. 유산소 운동만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율동을 하면서 근력 운동도 되기 때문에 체지방 감소에 더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이 함께 되기 때문에 체지방 감소도 우선 되긴 하지만 이런 체력적인 것과 아니면은 상체 근력 그리고 하체 근력도 함께 좋아지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운동이죠. 우선 스피닝을 건강하게 타기 위해서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에요. 저는 장치부터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안장 높이는 내 골반 높이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핸들 높이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게 해서 안장보다 조금 높게 해서 위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중급자, 고급자가 되시면은 일정하게 두시면 돼요. 저는 오른발을 놓고 그대로 위로 타신 다음에 발을 넣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바이크를 오른발, 왼발 돌리게 돼요. 근데 이때 어깨를 살짝 오른쪽, 왼쪽 바운스를 주시게 되는데 이때 엉덩이가 옆으로 흔들리지 않게 그대로 오른쪽 왼쪽 바운스를 하게 돼요.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인풋샵인데요. 그대로 팔꿈치를 굽히면서 상체를 들었다가 폈다가 해줘요. 자, 이번에 아웃. 아웃 푸시업. 네, 그 다음에 V자 가겠는데요. 이 상태에서 V, 오른쪽, 왼쪽. 자, 그 다음에 서클 웨이브를 알려드릴게요. 서클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앞에서 뒤로 원을 그리면서 오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네, 이번에 웨이브는 머리를 한 바퀴 돌리면서 그대로 V, V. 자, 이번에는 두 가지가 남아있는데요. 네모와 Z자를 알려드릴게요. 네모는 각 꼭지점을 찍으면서 돌려요.
자, 이번에 Z. 네, 그대로 스피닝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재미있게 타주시면 돼요. 건강하고 섹시한 고르디 피부를 완성하기 위해서 태닝샵에 왔습니다. 태닝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태닝을 하게 되면 건강하고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태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는 이런 시즌기 때에는 주 3회 정도 태닝을 하고 있으며 비시즌기 가을이나 겨울 정도에는 2주에 한두 번 정도 계속 구릿빛 피부톤을 유지하기 위해 태닝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해 보이고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태닝을 할 때 자신의 몸을 계속 보고 만져보게 하게 되어 그렇게 되면서 운동에 대한 또 동기까지 얻게 되니까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나에게 있어 S란 자신감이다. 멋진 몸매로 예뻐지고 그로 인해서 당당함과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모든 여자들이 당당함과 자신감으로 생기는 그날까지 저는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줄 생각입니다.